그럼 두 분이 어떻게 처음에 친해진 거죠? 동갑이십니다. 88년생. 네. 네, 우연히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같이 만나서 그때 친해지고 그 이후로 연락 자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고 또 재밌어요. 또 같이 자리에 있으면 김윤상이 재미있다? 네. 제가 어제 SBS에서 금시초문인데요. 제가 말이 없는데 좀 아. 많이 재밌게 해주니까 제가 같이 밥 좀 먹자 오. 하고 있죠. 아 근데 두 분이 너무 또 외모가 이용대 선수는 뭐 올림픽 역대 대한민국 최고 꽃미남으로 불리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좀 안 좋아 보입니다. 그 사실 스포츠 스타들 중에 굉장히 핵 미남들 몇 명 있잖아요. 대표적인 뭐 안정환 선수라든가 기성용 선수, 이용대 쓰리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 그 정도로는 내가 탑3다. 네? 아. 대한민국 역대 탑3? 아니 더 많죠. 많은데 그 누가, 중에 제가 한 명이지 않을까. 누가 또 있습니까? 박태환 선수나 박태환 선수 네. 태권도 이대현 선수도 잘생겼고 이대현 선수 이용대 선수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배가 위키 사전을 준비했습니다. 자 일단 1988년 9월 11일에 광주에서 태어나셨고 5살 때 전남 화순으로 이사간 이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드민턴 시작하셨고 네.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살빼기라고 나와있는데 네. 살이 찌는 편이신가요? 네 지금도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라서 예. 네,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도 정말로 겨울방학 때 살 빼려고 갔다가 예. 네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계속하게 된 배드민턴 하면 살이 많이 빠지나요? 네 많이 빠지고요 배성재 솔깃 지우김님이 물어보셨는데 복식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를 물어보셨어요. 아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해왔던 그 분들이 다 복식 선수였거든요. 아. 복식에서 금메달을 너무 따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. 네, 그렇게 결정하게 됐었습니다. 아, 이기면 내 탓, 지면 남 탓. 복식의 매력. 제2의 박주봉이라는 수식어. 예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나 영광스러웠었고 예. 박주봉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무 워낙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. 김윤상 씨 왜 먹고 있어요? 아니 소리가 들어간다고 조용히 입에 넣긴 넣었는데 그걸 봐가지고 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갖다 놓은 거예요? 소리 들어간다고 웃겼대 아 그래요? 지금 반응 좋습니다. 국가대표를 리오올림픽 때 은퇴를 네. 하셔가지고 네. 아니 근데 그때도 20대였고 네. 왜 이렇게 빨리 은퇴했냐고 많이들 하지 않았나요? 저도 선배님들께서 빨리 은퇴를 하셔가지고 후배들한테 예. 좀 좋은 기회를 항상 주셔서 제가 그 기회를 받고 어렸을 예. 때부터 또 올림픽을 나가게 됐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해보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. 저보고도 길 좀 터주라고 하신 분들. 길을 터줘도 뭐 딱히 윤상이 나가는 분들이 없어서. 예. 메달을 직접 가져오셨다. 네. 언박싱 언박싱. 네. 이게 한 세트인가요? 이것까지? 와우! 배드민턴. 아 종목이 비스듬해 있고. 네. 보증서 같은 게 안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혹시? 메달의 보증서는 없겠죠? 아, 아니 저번에 최민정 선수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비슷한 네, 보증서 비슷한, 같은 보증서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. 네. 베이징 올림픽은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됐나 보네요. 네. 가짜 받았네. 가짜 받았네. 가짜를. 아, 가짜 받았다. 이거는 그러면 직접 말아 놓으신 건가요? 네. 노란 부분 보여드릴게요. 저거를. 네. 굉장히 작습니다. 생각보다. 최근에 나온 라켓들은 예. 이제 이 헤드 부분이 작으면서 셔틀콕을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진 라켓으로 나오고요. 예전에는 이제 컸었는데 예. 요즘 최대한 스윙 속도나 이런 걸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. 좀 이렇게 가볍고 좀 빠르게 나오는 라켓입니다. 시속 몇 정도 나오나요? 시속이? 저도 한 이게 순간 스피드로 예. 저는 한 400km 정도. 400km요? 네. 셔틀콕이 올림픽에서 제일 빠른 네.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네, 그렇죠. 400km.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던 게 손이요. 오른쪽 손만 엄청 다 까져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저 좀 굳은 살이 있고. 참 죄송하지만 가까이 한 번만. 이용대 선수를 왜 이렇게 다 커져 있고. 네. 근데 왼손을 또 비교하면 왼손은
깨끗하거든요. 이렇게. 네. 완전히. 네. 근데 이게 아까 이렇게 노랗게 네. 이런 걸 하는데도 손이 그렇게 튀는 건가요? 좀 이렇게 많이 잡다 보니까. 근데 왼손은 괜찮거든요. 왼손은 또 완전 애기 피. 아, 너무 그쵸. 너무 애기 피한다. 와, 이걸 보면서 와, 너무 대단하다. 왼손은 너무 근데 예. 차이가 좀 있죠. 있죠. 이쪽 손이 핸드크림 쓴 손, 이쪽 손이 핸드크림 안 쓴 손. 또 재밌어요. 또 재밌어요. 또 같이 자리 있습니다. 전남 화순에 있는 이용대 체육관.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으로 네, 쓰이고 있고요. 대회도 자주 열리고 있고요. 와 진짜 크다. 이거는 그러면 동호인들도 가서 네. 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다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? 아 전혀 없습니다. 지분이 없다? 네, 다. 그럼 이건 화순시 소유가? 네, 화순군에서 화순군. 네. 예.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금메달 기념. 네, 체육관 바로 옆에 또 용대 옷이 있기 때문에. 아 용대 형 이름 다 빌려주면 저도 용대 형 이름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. 네. 아 용대 치킨 가도 되냐고. 용대 치킨 괜찮은데요. 용대 치킨 빌려주. 왜요? 용대리 운전. 아 용대리 운전. 용대리 운전. 배달 시속 400km로 할 것 같아.